장관님 말씀하시고 가실게요. 네. 네. 그 OECD 가입국입니다. 그 OECD 가입국 중에서도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예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과도하게 남과 비교해서 물질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네. 성균 씨는 행복하십니까? 장관님 말문 바뀌셨어요. 행복하십니까, 네. 성균 씨? 네.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없는 거, 제가 가지지 못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가진 게 뭐 어렵다고 생각해요? 남자? 남자?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맛있습니다. 장관 지치죠. 장관놀이 힘드시다. 장관 지친다. 네? 장관놀이 너무 힘드시다. 아, 그래. 장관놀이 너무 힘드시다. 장관 좀 지쳤어요. 네. 이진세 씨를 사실 그 책을 통해서 네. 알게 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 3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책 제목이 왜 지선한 사람이에요? 그래. 네. 그게 처음에 이제 인간극장 출연했을 때요. 이제 그분 피디님 차 뒤에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 콘티를 제가 발견했어요. 아하. 제목이 울지마 지선한 거예요. 막 이제 이분들은 평소에는 홈페이지에서는 막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안 보이는 어디선가 방 구석에서 막 눈물을 훔치시고 저도 어두운 밤이 되면 막 거울을 보며 울고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막 도통 안 우니까 분위기 잡아가면서 이렇게 방에 조용히 이제 불도 약간 어둡게 하고 막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도 저희 가족이 뭐 눈물이 안 나는 게 어떡해요.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살짝 유도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보통 좀 분위기 잡으려면 이분들이 자꾸 시트콤으로 나가셔서 우리 가족이 막 그렇다면서 이제 제목을 바꾸셨어요. 그게 이제 전화로 고민하다가요 막 이러면서 지선아 사랑해로 하기로 했다고 그런 거에서 피디님 저 좋아하세요? 제가 막 이런 식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지선아 사랑해는 본인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 얼굴을 거울로 이제 처음 네네. 용기를 내서 섰을 때 제가 맨 처음에 한 게 이제 인사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너무나 어색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인사했거든요. 안녕 이지선 이렇게. 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짱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떨어져서 인사했었다면서요? 네, 멀리서 방 벽에 붙어서 이렇게 가장 멀리서 있다가 자꾸 인사하고 그런 게 진짜 자기 치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기한테 점점 다가가는 거.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지선아 사랑해를 지선 씨가 이렇게 한번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저희들도 한번 이렇게 저 어색하겠지만 그렇겠죠. 경기야 사랑해. 경기야 사랑해. 네, 저는 뭐 제 자신을 네.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제 사랑을 방증하시죠. 네네. 지선 씨부터. 지선아 사랑해. 유리야 사랑해. 유리야 사랑해. 너무 삽니다. 이거 내가 사랑해. 너무 에로틱해. 힐링 캠프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유. 뭐야?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네. 또 내가 좀 남들보다 능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남들한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스스로에게 그럼요.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삶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정책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인턴도 하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네, 장관님 면접 보실게요.